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미안한데. 자, 안녕하십니까. 갤럭시TV 74 TV 갤럭시 사랑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테란전 프로세스 프로토스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를 죄송하지만 테란분에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열받았거든요. 정말 가만두기 싫네요. 예, 테란분 죄송한데 사라져 주셔야겠네. 죄송합니다. 사라지세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몰래 사게이트 보여주세요. 넬름넬름 이러시네요. 싫어요. 이번에는 프로브 전략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조집시다. 프로브로 조질게요. 너무 많이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갔냐? 아 몰라 다 가. 난 자신 있잖아. 얘네 가운데 있다가 발견하면 가자. 근데 여기 있고 같아. 갑시다. 이제 게이트 짓고요. 이제 나오는 걸로 간다. 일단 님은 죽었어. 죄송한데 풀어보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맨님 안녕하세요. 어디니? 발견했다. 맞아. 갑시다. 첫 번째 간 풀업으로 체력을 좀 깎아줘야 돼요. 컨트롤 통해서 모든 집중 여기다 쏟아. 저는 배럭 좀 늦게 지었거든요. 가스랑 바로 같이 짓느냐고. 때려줘요. 할 수 있어. 이거 빼. 잡았죠? 두 개. 아, 이거 방해 못 했는데, 근데. 너무 못 했는데? 하필 대각선이라고요. 빼는 상황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진 못했어. 그래서 좀 위기죠? 그래서 이 마림이라도 좀 잡아줄게요. 아 저것도 못 잡았네. 왜 저래 갑자기. 미쳤나. 방금 저그랑 수준이 좀 다르잖아. 아씨 갑자기 수준 올라가는 게 어딨어. 너무한데. 자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야 저게 왜 나가요 또. 저거는 벙커가 지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자 갑니다. 아린 계속 찍나? 안 찍네. 빨리 팩토리. 이건 사실 되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캐논 진짜. 맞죠? 나왔고요.
아, 요걸 위로 안 가? 방금 무빙해서 예측 무빙한 건데 요걸 아래로 빼네. 잡았죠? 그래서 앞마당을 할 거냐 뭘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 상대방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죠? 여기서 심리전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아마도 끝낼 생각을 할 것 같고, 제 생각은 상대방 끝내는 걸 막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왜 끝내는 생각을 하냐, 앞마당에 가능성이 높거든. 그치? 포지 짓고 지금 가스도 늦게 올렸기 때문에 아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게이트를 늘려서 막을 생각합니다. 막을 생각. 어 야 씨발 이걸 들켰네. 야 아 미쳤어 진짜로. 그건 아니잖아. 마당을 초하네. 와 이걸 마당한다고? 끝낼 생각을 안 하고? 또 나오네. 사람 잘하네요. 그래도 되게 잘했어. 피해를 좀 준 거긴 한데 그래도 저도 테크가 늦고 뭐 앞마당도 상부장마당보다 늦고 그래가지고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쵸? 이건 가봤자 의미 없다. 가지 말죠. 리버랑 같이 써요 그냥. 리버로 갑니다. 어쨌든 이 운영의 핵심은 리버라고 생각하고 리버에 모든 걸 걸어야 돼. 리버로 건다. 사례만 뭐에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버에 걸어야 돼요. 근데 리버라는 거 예측은 할 수 있어. 리버 다크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털에 두를 수도 있고요. 이번에 털에 두른다고 맵팩은 아니야. 그치? 두를 수 있어 충분히. 나라도 두르겠다. 근데 문제는 사내면 탱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만약 리버를 가가지고 사내면 탱크를 잡는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좋아질 수 있어요. 컨트롤 통해서 간다. 앞마당 늦은 거? 그래 극복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문제는 리버로 피해 못 주는 거? 그건 극복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리버다. 약간 잘 선택한 건 앞마당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는 거. 그래도 리버 뽑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마당을 이렇게 빨리 가져간 거는 좋은 선택이었죠. 그죠? 어쨌든 멀티는 따라가 줘야 되니까 운영상. 아 프로 뭐 없는 거 봐 씨. 진짜 피해 줘야 돼. 거의 모든 걸 건다고 생각하세요. 야둔 하나로 가면 안 돼. 리버 때리고 다크 때리고 막 때리고 때리고 빼 계속 때려가 사려면 멘탈을 아예 막 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무난하게 간다? 상대방한테 좋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좋은 거 해주면 안 되지. 내가 좋은 걸 해야지. 상대방한테 좋은 거 하면 안 돼. 앞뒤 팔로 하나만 더 짓고. 만일의 사태에 그 캐논으로 버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만일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팔로 하나 지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떠나는 모습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갑니다. 봐야 돼. 무조건 피해를 줘야 된다 했어요. 이걸로 줘야 트리플까지 연결된다. 내가 말했죠. 근데 터렛을 두를 수도 있다고. 불렀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셔틀 막 두들까지 뽑고 난리 피워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상대방이 잘 막은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충분히 터렛을 두를만 했어요. 아니 아니 아이씨 컨트롤 실수. 견제로 간다. 견제.
자, 본진 깊숙이 그냥 넣을 겁니다. 넣을 건데, 사내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봐야죠. 자.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셔틀 하나 더. 저걸 잡아? 미쳤네 드디어. 자, 스캔이랑 뭐 이런 거 깨주면은 상대방 일단은 그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스캔 없고 막 이러면 또 시간 끌리거든요. 탱크 잡고 한 방 더. 맞죠? 이거 빼고 시간을 끌어줘요 최대한. 그래야 하이템플러 사이오스툼을 쓸 수 있다. 가요. 아, 지랄 맞네 진짜. 어! 같이. 갑니다. 앞마다. 아, 저 뭐야 저. 좀을 계획하고 있네. 어, 왜 안 가요? 그리고 아, 뭐야? 왜 안 갔어? 집중력 좋아. 아주 좋아. 잘해봐. 미쳤어. 아,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캐려 갑시다. 어차피 지금은 안 나올 거거든, 사례방. 피해를 좀 받았기 때문에, 사례방도. 조금은 지연될 수 있어. 이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더 시간 끌어야 돼요. 더. 여기 왜 다 일로 와? 캐리어까지만 버티지. 캐리어까지만. 한 방이 셀 거야. 그래서 감당이 안 될 텐데. 시간 잘 끌고 있지. 사내방 일꾼 피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못 나와. 그래서 딱 한 방을 그냥 제대로 모아서 한번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아이씨. 안 돼! 이대로 나오면 내가 진다고. 시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자, 조금만 더. 진짜로 얼마? 아, 진짜 한 30분만 더 주세요. 30분만. 캐리 한 다섯 개 나올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줘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길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있어. 어이 태꼬야 또. 자리가 안 나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나올 때야, 그지? 방금 셔틀 공격 잘 막았어. 이 일꾼이 뭐 없긴 했는데 죽었고요. 어? 여기까지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보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나올 생각인 것 같은데. 천천히 나오네. 천천히 나온다. 천천히 나오는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 입장에서는 천천히 나오면 나올수록 캐리어가 더 쌓이니까 확실히 좋죠. 중요한 거 그리고 이쪽 멀티 들어갑니다. 다크 죽었네. 오오 살려봐 살려봐. 그렇지! 한 번 더! 그래! 보라파다! 오케이 나이스. 또 좋아. 한 번 더! 아 까비 조금만 더. 다섯 개까지만 기다려줘. 시간 끌리면 끌릴수록 사내가 힘들어지죠. 전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다크 셔틀 핫템, 다크 셔틀 핫템 계속 써주면서 사내방의 시선을 끌어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요거만으로도 지금 이미 승리각을 만들고 있죠. 사내방 되게 위축된 거야. 계속 때리니까 위축된 거지.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죠? 맞다 보면은 어? 아씨 또 때릴까? 아씨 아 내가 이기는 거 같은데 아씨 그래 좀 참자 나는 좀 참자 이러면서 점점 참다가 보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지. 좋았다. 원래 심리 게임이거든. 어떻게 플레이를 하든 누가 더 자신감 있게 하느냐의 싸움. 딜러 태우고 핫템 두 개 태우고 앞마당 쪽을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지. 한 번 더 들어가면 사내방에 또 짜증내 하면서 아 이 새끼 또 드랍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때 멀티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죠, 그죠? 간다 또 가져왔다! 요거 때문에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원 싸움이야 게임은, 그죠? 너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내가 더 강해진다. 저 단순 캐리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질러 타이틀로 있어. 자 이렇게 태워서 이번에 한마다. 아유 열받네 사람. 열받았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돌려 뭐야? 이걸 한마다 갑시다. 어쨌든 돌려 지금 많이는 없기 때문에 아마 비빌 순 있거든요. 자 비벼줍시다. 비빔밥처럼. 요거는 근데 깨는데 오래 걸려. 언덕 멀티라 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내바 여기서 대충 버텨요. 그 다음에 앞마당 다시 갑니다. 앞마당 아싸 SC 준비할 후! 못 깼고요. 들어오는 거 하이템 플로로 살짝 쳐줍니다. 다크 뽑아주고 전멸 스톰으로 골리앗 때려줘요. 못 싸우죠 골리앗이. 쳐맞는데 어떻게 그렇지. 하이템플러 사이스톰을 쳐맞는데 도대체 너가 어떻게 나랑 싸우냐고.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잘 됐어도 안될건 안돼요. 그죠? 너 이렇게 인터셉터가 없냐. 뿜어내 빨리 인터셉터 좀. 인터셉터 없어. 오케이 못 밀었죠. 이사 가야지. 뭐야
뭐야 방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공격 갑니다 이제 사내방이. 이제는 시간이 끌렸고 추가 멀티가 고파지는 상황에 사내방 일꾼 피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멀티 하나 줘도 돼요. 여기 준다라는 마인드로다가 갑니다. 나 멀티 하나 주고 너 다 깰 거야 라는 마인드로 가요. 사내방은 지금 베스 기다려야 되거든요. 애초에 베스 생각을 안 했거든. 왜냐면은 제가 리버 뭐 질러 뭐 이런 거 뽑아내면서 뭐 견제만 하니까 사내방이 멘탈 터지면서 아 이거 슈바 뭘 해야 되지 쭈바 이러면서 쭈발거리다 쭈발거리다 사내방이 망한 거죠? 클라스. 풀업으로 아무 피해를 못 줬지만 사내방 잘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풀업 빼고 시작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래도 이긴다 고래? 이거 아머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인터센터 없지? 아! 이런 제기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인터센터 업그레이드 안 찍었어. 살려주세요. 자. 그래도 멀티 늘려나가고 있죠. 사례면 이거를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례 그리고 자원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SCP 굉장히 많이 잡혔었기 때문에 골라 찍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자 업그레이드 됐나요? 됐네요. 드디어 내게 손 내밀어 나를 다시 깨워줘. 못 밀어요. 언덕 멀티라 이미 공사 끝나서 못 민단 말이지. 진터센터 지금 뽑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네. 조금만 기다려봐. 나온다 나. 이걸 멀티를 안 지키고 공격한다고? 에바죠? 뭘? 사방팔방 때리겠다. 요런 마인드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 병력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사방팔방 때리는 거 안 통합니다. 네. 저 깨면 뭐합니까 그죠? 이겨야지. 이히히 12시 공사를 해놓고 사냥 잡자. 여기 잡았구요 못 밀었구요. 여기도 오겠죠. 잡아내구요. 앞마당 쪽 압박하면 사내방도 힘들거든요. 그 스캔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베스에 가야 되는데 베스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나보지. 멀티 해야지. 자, 마다. 금방 깨요. 캐리 엄청 세거든. 스캔 하나 없어졌죠. 저기 앞마당 커맨드 지금 자원이 없는데 왜 저기 깨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스캔 있고 없고 정말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사내방이 스캔 하나라도 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사내방이 아무리 잘 맞고 운영을 잘했지만은 앞마당 저보다 빨랐지만 리버도 잘 막았지만 이미 게임은 내가 이겨있다. 실력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할 수 있다란. 네이트 좋지. 데스. 데스만 잡으면 뭐. 별거 없지. 아, 골리앗 잽이 안 되죠? 열받죠?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지 않습니까?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해. 아, 커베트. 깨졌죠?
어느새 프로토스 멀티가 늘어나 있네. 어머나. 뭐야 이거? 게이딩. 엔터 멀티. 어느새 멀티는 먹고 있다. 늘려 나가는 속도 보세요. 아, 장난 아닙니다. 아이템플러버 질러 섞어주면서 같이 가면 돼요. 캐리어랑 이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유닛들을 함께 써주면은 상대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스톤 빵빵 날아올까봐 사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뭐야, 금방 터져. 스톰 조심하세요. 스톰 갑니다. 아이고 재밌다. 마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같은 생각. 캐리어를 뭐 이렇게 교환을 해줘도 위에 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충원하면 되겠고. 계속 부담일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 사냥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 그냥 날리면 되죠. 냄배 깨고 이거 비비면 돼. 뭐야 이거. 돈 없을걸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없을거야. 어쨌든 돈이 없다. 캐리어 죽어들. 얘는 이 캐리어를 지금 상대할 만한 굴렷이 안 나와요.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굴렷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아, 거기 자원 작겠어. 하하, 제제. 풀업을 4개를 빼고 시작했죠. 좋았다. 이 개막.